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불타는 금요일이네요. 신미날입니다. 자, 양은 양인데 흰양이 나타났네요. 오늘 복권번호 4자 9자죠. 흰색 옷을 입고요. 서쪽으로 가보세요. 자, 신금은 병화를 좋아하죠. 병신 없습니다. 병인, 병진, 병호, 병신, 병술, 병자를 태어난 사람을 좋아하고요. 오늘 태어난 사람은 좀 소극적이지만 적극적인 면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들이고요. 자, 신금은 정화를 싫어하죠. 정묘, 정사, 정미, 정유, 정예, 정축일을 싫어합니다. 오늘 태어난 사람은 직업이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교사, 강사, 연구원, 숙박업, 임대업이 좋죠. 건강은 비염, 축농증, 폐기관지, 관절염, 당뇨, 혈압, 탈모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주네요. 자, 오늘 자 불타는 금요일 띠별 운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미 운진입니다. 집띠부터 볼까요? 운진살. 자, 역시 오늘 약간의 이별수가 있고요. 약간의 낙상이 있네요. 온진이 들어와서요. 그래서 오늘 입 조심하시고, 차 조심하시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요. 오늘 낯선 사람, 다가온 사람 좀 주의하세요. 그래서 오늘 지띠님들 조용한 하루를 보내세요. 자, 중미충이죠. 야, 이별 뒤에 그저 오히려 섹시한 여인이 나타났네요.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고, 예, 그죠. 사업은 금전이 좋습니다. 매매운이 사원,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고, 아파,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습니다. 오전에는 약간의 구설수, 사고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자, 범띠에 볼까요? 소득이 가득하네. 사업운이 좋고, 금전이 좀 좋습니다. 매매운이 사원,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고요. 아파,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습니다. 범띠님들 오늘 연애나 결혼은 보이지가 않네요. 자, 토끼띠에 볼까요? 해몸이 사마비죠. 그죠? 오늘 불타는 밤이 되네요. 밥 마실러 가서 좋은 소개팅이 있고요.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요. 매매운이 사원, 학업은 다 좋고요. 사업, 금전이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습니다. 용띠에 볼까요? 남자들이 좋은 날이네. 그죠? 섹시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네요.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요. 매매운이 사원, 학업은 다 좋고요. 수술 좋고, 아파,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습니다. 뱀띠에 볼까요? 운명의 여인이 나타났네요.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운이 사원,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고, 아파,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말띠 볼까요? 말띠 오늘 돈 많은 남자가 나타났네요. 횡재수가 있습니다. 복권 한장 사보세요.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죠. 매매운이 사원,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고, 아파,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습니다. 양띠 볼까요? 양띠는 소득이 가득하네요. 사업운이 좋습니다.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사원,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고요. 아파,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습니다. 오늘 양띠도 너무 바빠서 연애나 결혼이 보이지 않습니다. 원숭이띠 볼까요? 돈 많고 점잖은 남자가 나타났네요. 여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운이 사원, 학업은 다 좋고요. 수술 좋고 아파,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습니다. 닭띠 볼까요? 닭띠도 돈 많은 신사가 나타났네. 여인들이 좋은 날이네요.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매매운이 사원, 학업은 다 좋고요. 수술 좋고 아파,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습니다. 자, 개띠 볼까요? 개띠 그저 이별 뒤에 그저 오히려 상남자가 나타나는 여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운이 사원,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고 아파,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습니다. 오전에는 약간의 구설수를 조심하세요. 자, 돼지띠 볼까요? 해몸이 사마비죠. 역시 그저 아주 멋있는 잘생긴 연하의 남자의 운이 있네요.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요. 매매운이 사원,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고 아파,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불타는 밤 되십시오. 팔봉쌤 TV 이랬습니다.